각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붙지 않는 각도, 깨진 후 붙지 않는 각도기 박사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뭘 자꾸 붙지 않는다고. 내년에는 붙을까? 내년 붙겠지. 2년 연속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으니 본인한테 자문자답 하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시장이 뭐 그냥 뭐 코스닥만 예, 조금 좋았는데. 어떻게 연준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고 오늘 아 이거 올해 이번 연준은 완전 뭐, 어, 그냥 뭐. 이렇게까지 그냥. 연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는 당 최근에 거의 뭐 보질 못했었는데 파월의 존재감이 네,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존재감이 있었잖아요. 어, you are fire. 어? 아, 예, 하여튼 뭐 해고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뭐 전혀 뭐 특징적인 상황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뭐 한국 또 미국 금리 내렸는데 1도 영향이 어, 없었던 것 선반영, 같아요. 선반영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하락으로? 예. 아니 많이 이제 뭐, 아니 아니 하여튼 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슨 선반영이지. 어, 금리를 아, 내리긴 했는데. 아, 채권 금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식 말하는 거죠. 주식은, 미국 주식. 주식이 내 금리가 내릴 거라는 건 주식이 뭐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뭐. 그리고 지금 그 영향보다는 뭐 다른 영향이 워낙 커 가지고. 예. 붙였다고 봐야죠. 다른 무슨 영향이요? 트럼프 영향이 네. 이제 크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연준은 뭐 12월에 추가로 뭐 인하 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내용이 많고 내년에는 뭐 블룸버그에서는 100bp 정도 추가로 인하할 거다. 뭐 그렇게 지금 네,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큰 별일 없으면 뭐 그냥 스케줄대로 가는 거겠죠. 트럼프 뭐. 앞에서 그런 게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아니 꼭 그 트럼프가 일기 때 그 거래 기술 몰라 거래 기술 한번 얘기는 세게 하고 어? 실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는 처음에는 뭐 아니야. 크게 던지고 어. 예, 뭐 이제 그러는 거지 뭐 매겨 놓고 예. 내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엄청 겁을 준 다음에 이제 예, 뭐 뜯어낼 거 뜯어내는 스타일이긴 그렇죠. 한데 일기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다르긴 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기기 때문에. 단임이나 똑같기 때문에 1기 네. 때는 그래도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4년이면 땡이다. 어떤 뭐 절반 2년 지나면 뭐 반 지나면 레임덕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2년이 길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2년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 스윕이라고 해서 이제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 다 장악을 한 상태인데 그랬을 경우에 미국 시장이 과거에 어떻게 네. 되었었나 이렇게 살펴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대공황 때는 뭐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뭐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대공황 때문에 레드 스윕이 된 거지. 그때 저기네 루즈벨트 때 얘기네요. 그때 뭐 엄청나게 네. 오른 건 다들 아실 테니까요. 53년에서 55년도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실 때 그때도 이제 레드 스윕이었는데 2년 동안 69%. 아. 조지 부시 때 그러니까 50년 뒤에 2003년에서 2006년도 그때 50%.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리먼 브러더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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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위기 왔었고 그리고 17년 18년도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했을 때도 이제 상하원 그렇죠. 다 2년간은 차지했었는데 그때 17% 미국 시장 기준이니까 이걸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미국은 그랬었다. 이때도 마지막에도 올랐었죠. 예. 네. 근데 뭐 요즘에 워낙 디커플링이 심해가지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근데 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올해도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작년에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역사적 수준의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되면 별로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뭐 이틀 동안 오르고 더 봐야겠지만 네. 족방꿀? 뭐, 네. 네. 저는 하여튼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이제 달라진 결과가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하여튼 트럼프가 돼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그게 뭐 대부분의 의견이니까요. 뭐. 저는도 그렇고 저는 트럼프 일기 때 워낙 주식시장이 좋아서 게다가 뭐 법인세 깎아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빅테크들의 태도를 보면 옛날에는 트럼프 정말 약간 혐오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좀 받아들이더라고. 제프 베이조스 뭐 이런 분들 보니까 그걸 보건데 뭐 주가는 안 나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올해 합산 상승한 것과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올라간 목까지 하면 진짜 역대급 상승이거든요. 이미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뜨거움을? 아. 그런 걱정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저기 월가의 이제 헤지펀드 제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요. 리온 쿠퍼맨인가? 오메가 어드바이저 회장. 저는 나는 모르겠 처음 듣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황제들이 많구나. CNBC 방송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나 봐요. 네. 그러면 일단 이분은 S&P 지수 같은 경우에 6,400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내년에는 하락으로 전환할 거다. 뭐 2년간 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5,900인가 밖에 안 돼. 네, 그래서 네. 6,400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올랐다가 떨어질 것 같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이유는 뭐 중동 불확실성, 지정학적 뭐 그런 상황들하고 미국의 재정적자 리스크 등이 좀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리고 국제금리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네. 요것만 잘 해결되면 그럼 더 올라가는 건지 또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6,400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했대요. 5,900인데? 하여튼 6,400 미국은 옵션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돈을 넣었으니까 뭐 그래도 뭐 일단은 뭐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의견에 대해서 이제 좀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다. 본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저는 내년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아까 레드 스윕 때 좋았긴 한데 그렇게 좋을까? 왜냐면 뭐 트럼프 이제 담임이잖아요. 뭔가 해야 되거든.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가 이 업적을 이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식시장을 그렇게 돌보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하나 이제 힌트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 머스크 초기에 긴축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긴축하면 한번 엎어졌다 갈 것 같아. 머스크가 저번에 그랬지.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접었다가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진짜 미국을 위해서는 조금 재정 지출에 대한 조금 그 제어가 좀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죠. 뭐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기니까 진짜 아메리칸을 살리겠다 하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되게 균형 잡힌 것처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외로. 뭐 지금 그런 생각도 네.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상정은 해야 될 것 같아. 네. 뭐 다양한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뭐 지금은 네. 뭐 어떻게 된다라고도 확신하기도 어려운 네.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는 게 네. 맞겠습니다. 당선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당분간 한 2, 3주는 그러겠죠. 네. 뭐 전병서라는 분이 이제 칼럼에서 네. 이번 대선 미국 대선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역시 머스크는 촉이 좋다 이렇게 이제 머스크 혼자 그쪽 이제 빅테크 쪽에서 머스크 혼자 이제 트럼프한테 베팅을 한 거였잖아요. 다른 이제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구글 메타 이런 데는 다 이제 소심하게 해리스한테 네. 이제 좀 베팅을 했는데 머스크만 혼자서 이제 베팅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하면서 이제 역시 촉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뭐 그거야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머스크는 민주당이 되면 당연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잡은 고기라고 이제 머스크는 생각했을 거고 트럼프만 잘 잡으면 머스크는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지장이 없을 거고 아마 트럼프가 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다. 그런 해안을 가졌다.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긴 한데 우리가 뭐 이분 의견은 뭐 그렇게까지 쫄고 쫄 필요는 없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4년 단임인데다가 2년 뒤면 힘이 빠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2년 뒤면 아시다시피 그 미국도 선거가 또 있잖아요. 하원하고 뭐 이렇게 좀 바뀌니까 네. 역사적으로 그때 항상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2년 되면 여당한테 표 안 주니까 근데 바뀌면 아마 힘이 무지하게 빠질 거다. 예, 그래서 트럼프의 성향상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치고 빠지는 처음에 막 세게 질렀다가 조금 이제 협상하는 그런 전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해가지고. 네.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 얘기가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트럼프 얘기도 아까 계속 드렸지만은 벌써 이제 당선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외교 정책 고문 트럼프의
벌써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영토 그냥 주고 점유 한 20% 러시아가 먹었는데 그냥 뭐 동결하고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좀 유예하고 그냥 종전하자 뭐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통화했다는 설도 있던데. 예,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벌써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한 얘기가 있으니까 본인이 바로 뭐 당장 뭐 저 대통령 되면 그냥 바로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네, 뭔가를 하겠죠. 푸틴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푸틴은 뭐 트럼프가 푸틴하고 친하대요. 그래서 말도 뭐, 안 통할 텐데. 약간 이제 좀 푸틴이 조용했던 거는 이렇게 뒤에서 웃으면서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그리고 뭐 살아난 거에 대해서 뭐 축하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하여튼 둘이 뭐 좀 역시 좀 케미가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면 뭐 유럽에 정말 종말적 상황이 닥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얘기가 오가고 있는 느낌 들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뭔가 좀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젤렌스키는 이 상태에서 끝나면 완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영웅이 아니고 완전 역적이 되겠어. 그죠? 아, 뭐, 그 나라 쪽 사정은 제가 잘 몰라서. 예. 네.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 하여튼 그래서 뭐, 내심 푸틴은 이런 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속으로. 그렇겠죠. 빨리 누가 좀, 응? 아, 지금 뭐. 내가 하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휴전하자고. 푸틴이. 가고 빠지지. 예. 저쪽에서 얘기하는 가 못 이기는 척, 아, 그래요. 그 지금 완전 갈려 나가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북한 병사를 거기다 보내는 조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웬만하면 그런 걸 안 할 텐데. 북한도 골 때리는 거야. 그 지형이 완전히 달라요. 그 100km가 평야래. 봤어? 평야, 100km 평야? 평야면은 전투하기가 쉽지 않잖아. 아, 그 참호를 파. 참호를 이렇게 팔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2차 대전 때 많이 나왔던 이렇게 막 참호 속으로 들어갔다 숨었다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드론이 가서 딱 이렇게 사진으로 카메라 보다 휘웅 하고 날려. 폭탄을. 그러면 뭐 그 구멍성으로 날리는 거예요. 뻥뻥 터지는 거. 다 죽는 거지 뭐. 참호가, 그러니까 참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야, 북한 산에서 숨어서 그거 하는 걸로 했지 무슨 거기 가서 그 넓은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땅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평야 거의 없으니까. 김제평야 있습니다. 아, 거기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김제평야도 지평선 못 봐요. 지평선 보려면 10km 이상이 평야여야 해. 그때가 생각 장진호 전투가 생각나네 갑자기. 야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야 그때 진짜 어마어마해.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알지 장진호 전투 그때 겨울에 그 저기 한 100만 명 중국 사람들 중국 군인들 다 거기서 얼어 죽었잖아요. 이러고 죽었어 이러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손가락 방아쇠 걸어놓고 이러고 죽어 있어. 영하 30도. 와. 뭐 야. 그래서 전쟁 진짜 끔찍한 거예요. 하면 안 돼. 아, 네.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 거기도. 어디를 장진호 그 개마고원. 그런 개마고원이에요 개마고원. 가보고 싶지. 통일이 돼야 가지.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보고 싶긴 한데 뭐. 요즘에는 뭐. 통일 발언 조심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저번에 설문조사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는 통일되면 자전거 타고 프랑스 저 해변까지 간다 진짜로 위로 통해서 갑니다. 나 그냥 바로 휴직 내고 간다 진짜 한 달 반 만에 가는 거 보여줄게. 나 살아 있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뭐 야, 하여튼 자전거 타고 간다는데 내 80세 통일돼가지고 너까지 전기 자전거 타고 가시던지 뭐. 전기가 하여튼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네이버가 실적을 아침에 뭐 굉장히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네. 역시나 2%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매출도 뭐 분기 대비 동기 대비 다 증가를 했고 2조 7천억 컨센 대비해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천억 넘게 나오면서 뭐 분기 뭐 동기 대비 컨센 대비 다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거의 뭐 50%씩 동기하고 전 분기 대비 증가했는데. 네. 주가는 떨어지더라고요. 뭐 미리 좋을 거라고 뭐 많이 예상을 한 상태에서 나와서 그런지 네. 좀 파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진짜 우리는 장이 안 좋아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올라. 장이 안 좋은 거지. 예, 근데 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또 뭐 KTNG 뭐 이런 것도 실적이 좀 좋다고 하니까 또 올라가고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3년간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그때 다른 거라 조금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지금 매수세가 전멸이에요.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안 좋은 장이야 그냥 다 같이 미국으로 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도 그렇고. 아, 진짜. 야, 학창 시절에 진짜 차라리 이럴 거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뭐 금투세도 이제 폐지한다고 했는데 했고. 뭐 물론 그게 이제 천천히 영향을 주겠지만 아, 조금 안타깝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 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나? 삼성전자 얘기를 오늘 안 드렸는데, 삼성전자 얘기는 안 드리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반도체 현재 그 리더는 이제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위주로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네.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HBM4E, 네. 4가 아니고 4E라고 네. 이제 좀 그 몇 단 더 높인 거. 네. 4까지는 아마 16단 정도 되겠죠. 네. 16단인데 아마 그거보다 하나 더 하면은 뭐 20이나 24나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네. 네. 삼성전자가 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게 네. 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게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HBM4에서 한번 따라잡겠다 이건데 아, 이렇게 되면 또 쉽지 않은. 근데 이게 사실 되는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4까지는 얘네는 그냥 아마도 MR 머프 또는 그냥 NCF 방식으로 넘어가서 하겠다는 건데. 그죠? 뭐 되는 걸로는 지금 16단이 나온다는 얘기야. MR 머프도 뭐 하이브리드로 한다니까. 뭐 어차피 그 선두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건 하이닉스니까. 그쵸? 하이닉스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뭐 수율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뭐 그걸 믿어야죠. 뭐.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HBM 진입을 하더라도 이제 그때부터는 하이닉스하고 그 수율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치킨 게임의 약자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HBM4E는 26년도에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그 패키징 부사장이 네. 하이닉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사용하는 거는 뭐 이제 왜냐면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더 이제 좀 얇게 예 얇게 만들면 이제 좀 줄여야 되잖아요. 중간에 뭐 끼는 거 없이 그냥 실리콘 대 실리콘으로 붙이겠다는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네. 머프 MR 머프의 이제 언더필 소재도 사실 필요가 없고 그렇지 예, 그 저기 범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종목별로 이제 수혜가 갈리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든지 무슨 NCF든지 MR 머프든지 상관없이 엔비디아는 공급할 수 있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제대 기준이 바뀔 수도 있을지 않겠어요? 안 되면 수율이 낮아도 갖다 쓰겠지. 아, 성능이 좋아 성능이 중요하잖아. 왜냐면 아, 제 생각에 근데 수량이 안 되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 나중에는 제대 기준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바꿨잖아. 12단, 16단 갈 때. 뭐, 네. 그거는 이제 뭐, 젠슨 황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만, 이제 보니까는 앞으로 그, 저, GPU, 네. AI 가속기도, 막 이제 그 GPU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붙이려는 그런 아니, 이제. 이미 그러잖아요. 이미 그 저기 GB 뭐야. 뭐, 저, 침내수로 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GPU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 블랙웰이 하나만 쓰잖아. 아니요. 그 칩셋은 엄청 많이 씁니다. 아니 GPU가 거기 들어가는 거. 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기술 발전이 뭐 굉장히 좀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좀 수혜가 많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조금 뭐 그런 것들은 네.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 이제 CMP라고 해서 이제 연막 그 이제 얇게 또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칩 들을 그리고 또 뭐 파티클 제어라든지 뭐 연결 부분 등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많이 또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쪽에 수혜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PXK 네. 많이 올랐었잖아. 예. 네. 근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쪽에 수혜를 받는 게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그게 이제 하이닉스하고 하이브리드 한다고 했어요. 본더를 지금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한미 반도체하고 2017년도인가 그때 이제 TC 본더를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물론 한미하고도 하는데 말은 안 하고 있답니다. SK에서 전략적으로 말은 안 하고 이제 뭐 하나하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 TC 본더는 한화가 조금 얘기가 없는 거 봐서 힘든 거 맞는 것 같아요. ASMPT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인더스트리얼의 TC 본더를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뭐 내년에 네. 다시 내년까지 뭐 테스트를 하겠다 뭐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하긴 하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뭐 굳이 하이닉스가 3분할까지 뭐 할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삼성도 뭐 테스트 주구장창 해봐야 안 되니까 테스트 너무 오래 하면 좀 별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네. 살아 있으면은 주가는 좀 좋을 거고. 네.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언급을 안 드리기로 했지만은, 여하튼 저는 1편다시 잘 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저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밸류체인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조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답니다. 아까 네. 뭐 기사에는 뭐 저 정 모시기 HH 뭐 잘린다는 뭐 얘기도 아니 용퇴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지금 동네에 저 걸어다니는 걔도 HH 다 알아 HH 이러고 그분은 좀 짓잖아. 좀 창피해서 좀 나가야 될 것 같긴 해. 이러고 걔가 짓는데 모두가 그분을 지목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정도 수준 이런 적이 있었나 평생? 없었지. 삼성전자의 뭐 재무 아니 사장님 이름은 알지만 무슨 뭐 재무 담당 임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냥 저 회장 부회장 정도만 우리가 아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워낙 전 국민이 다 이제 그렇죠? 관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금 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도에서 지금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히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홍보 라인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다 알고 있어. 홍보 라인 맨날 거짓말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은 이제 양치기야. 아 양치기란다. 그 뭐지? 양치기 소년이야. 아니 하여튼 양치기 분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다 뭐 떠나서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는 거는 진짜 명약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IR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조건부 승인 나놓고 무슨 뭐 납품한다 그러는데 진짜 납품할 거야? 그래서 또 4분기 실적 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3분기처럼. 그럼 또 거짓말이야.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 이젠 좀. 이제 어? 삼성 관련 그런 뭐 얘기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다. 예. 왜냐면 지금 보면은 외국인도 얼마나 더 보수적으로 해. 씨.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외국인도 보면은 하루인가 그때 사고 계속 또 다시 팔고 있더라고요. 아유. 3일 연속 팔고 있고. 아니,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아니 그 태도를 바꿔야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거지 뭐 자기 할 말만 툭 뱉어놓고 말이야.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4분기에 우리가 고객사와 함께 HBM에 대한 납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는 뭘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나서가지고 아젠다를 강하게 정말 그 모든 이 임직원들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AI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뭐 MLCC라든지 CXG라든지 뭐 다른 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그거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뭐 모르신다는 게 아니고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리더면은 앞으로 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최태원 회장이나 뭐 손정희 회장처럼 뭐 AI 얘기를 하든지.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왜 SK가 잘 됐는 줄 알아?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부인 바꿨다고.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 이미 했던 얘기인데 뭘 또 해. 뭐야. SK가 반도체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잘 된 거야. 옛날에? 아니 인수하고 나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제로부터 배웠다? 아니 잘하는 사람한테 맡긴 거야. 뭐 그러면 잘하는 사람 맡긴 거야. 맡기고 더 이상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아서 잘 된 거야. 아니 삼성도 맡기고 있잖아. 아니 그 왜 거기다 거기다 왜 맡기냐고. 아니 거기다 맡기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 사람이 뭐 맡아서 뭘 하는 건 아니겠지. 그냥. 아 그러니까 뭘 뭐 잘라서 그런 거겠지. 저기 형 안 되면 내가 공짜로 일해줄 테니까 날 불러. 내가 공짜로 일해줄게. 제발 안 되겠다. 한국의 주주들을 위해서 내가 공짜로 가서 일해줄 테.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면 나를 불러. 내가 얘기해줄게. 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엔솔은 그래도 리비안하고 네, 5년간 4695 원통형 4695? 네, 4680 길, 아니고? 80이 아니고 요 길이가 좀 9.5cm 네, 67 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아마 한 총 67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5년간 계약을 또 했답니다. 그래서 엔솔은 최근에 보면은 다들 엔솔하고만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신규 계약은 뭐 1등 하는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제외하고 예. 그래서 엔솔은 그나마 좀 낫다. 예. 얘만 좀
주가가 좋은 상태고, 반대로 이제 도요타는 2분기 처음으로 2년 만에 분기이익이 감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도요타는 그래서 분기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 투자를 계속 미룰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이브리드는 뭐 할 게 없을 거고 네, 하고 있으면 전기차를 미룰 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전기차 배터리도 뭐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자체 개발 중인 걸 계속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전고체? 전고체도 그렇고 뭐 딴 것도 네. 리튬 인산철하고 삼원계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워낙 그 어떤 화학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수율을 잡는 게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완성차들은 다 한다고 하니까요. 자기네 협상력을 높여야 되니까. 예. 하여튼 뭐 준비한 소식은 다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나라 시장 참 힘이 좀 빠지는데 뭔가 좀. 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한 어둡고 나면 또 회복되면 또 한때 제일 좋은 때도 있었잖아요.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재작년인가 뭐 작년. 네, 우리는 근데 또 뽑으면 또 세게 뽑으니까 과열되게. 우리 작년에 2차 전지 세게 뽑은 거 봤잖아. 안 될 것 같아. 죄송해요. 이게 저도 이거 아 뭐 이제 희망이 아니야. 아 희망이 우리가 희망이 없으니까 아. 이제 동틀 때가 밝았어. 새벽을 너무 오래 길게 지내가지고 영원히 아침에 안 올 것 같은데 아침 옵니다. 최근에는 진짜 네. 야 미국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쪽집기나 우리 전문 투자자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이제 끝났네, 끝이네? 내가 이제 주간 거래만 되면 미국 종목을 좀 하겠는데 주간 거래가 안 돼. 전 밤에 거래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밤에 깨어가지고 뭐 새벽에 뭐 아 스트레스 네. 받아서. 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11월 8일 쪽집게 미국 전환. 선언할 뻔하다. 자, 아니 그렇다는 거지. 마음이 미국, 워낙 미국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워낙 그러니까 한국 저는, 시세하고 저는 뭐 근데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죠. 아, 저는 뭐 이제 슬슬 회복이 이제 시작될 거다. 네. 한 표 걸어 보겠습니다. 뭐 네.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예, 다음 예. 주에 한번 기대를 하면서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